자, 우리 이런 토크쇼 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단골 질문이 있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 이상해. 오직 토지로만 존재해요. 으야. 자, 오늘은 풀동부의 웃음마담 노호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호씨. 안녕하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돌덩이 담당이었구나. 돌덩이래. 에? 돌하루방 아니라 돌덩이였어? 아이고, 그건 그냥 돌이잖아. 지금도 돌이거든요. 그러네. 그동안은 방송할 때 되게 좀 이제 익숙해진 것처럼 말도 잘하고 스무스하게 대처를 잘해서 이제 돌하루방 이미지는 좀 벗었구나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 앉혀놓으니까 다시 돌이 된 느낌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노호씨. 네, 플레이TV 두 번째 썸네일러 노호고요. 이제 더 뭘 말하죠? 몰라요.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 못하겠어? 내가 질문해줄까? 20대 후반이고요. MBTI는 ISFP고요. 사수자리고요. 사수자리? 네. 본인 별자리도 외워? 신기하다. 난 별자리가 뭐지? 개자리인가? 아니, 자기 별자리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별자리를 뭐하러 외워요? 쓸데가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별자리 운세 그런 거 보면은 아 뭐지? 내 별자리는 어떻지? 하면서 막 찾아보지 않나? 그 여자랑 남자랑은 좀 다른가 봐. 아 그렇구나. 어허, 여자와 남자의 이분법적인 분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논란 생긴다고요, 찜찜씨. 논란도 하지 마세요. 네. 적반하장이에요. 죄송합니다. 맘마매야. 일단 닉네임이 어쩌다가 노호로 된 거예요?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지? 내가 마련해놓은 이 수많은 질문들을 전부 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고 토크 끝날 것 같은 이 불길함. 아,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진짜 간략하게 말할게요. 아니 근데 원래 닉네임 지을 때는 다 되게 시덥지 않은 요인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곤 해요. 그쵸, 불꽃에서 플레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겠죠. 그래, 얼마나 창피해. 아 근데 그거 부끄럽진 않잖아요. 그럼 뭐 노호씨는 야동보다가 지었어요? 뭔가 부끄럽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썰이 있길래. 빨리 얘기해봐. 나 진짜 간결하게 말할 거야. 나는 중학교 시절에 그때부터 좋아한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캐릭터의 이름을 거꾸로 해서 만든 닉네임이에요. 코노? 코노 사피엔스? 아니 그게 아니야. 애가 한글로 거꾸로 한 게 아니라 영어를 이제 영어 음절을 거꾸로 해서 오온이 되는데? 맞아요. 아 오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타이보다 그것도 살짝 변형한 거예요. 아 변형해서. 아니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중학생 시절에 좋아하는 캐릭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중학생 때 자기가 이제 뭔가 했던 일들 같은 거는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맞아. 흑역사 많지. 나도 진짜 대학생 시절 때까지만 생각을 해도 막 머리 맞고 죽고 싶어지는데. 대학생이면은 이제 아 나 이제 어른이지 다 컸지 해도 아무래도 어린 면이 있는데 중학생 시절이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중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냥 진짜 조금만? 조금씩? 난 대학생 시절도 좀 가물가물해. 사장님은 좀 그럴 때가 되긴 했죠. 엄마? 자 그러면 닉네임은 그렇다 치고 캐릭터는 어떻게 짠 거예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캐릭터 꽃이잖아요. 그래요? 뭐 모르면 모른대로 알았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본체가 아니라 꽃이 본체예요? 머리에 있는 꽃이? 네. 아 그럼 사람은 뭐예요? 숙주야? 네, 사람은 그냥 꽃의 이동수단이고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화분 대신입니다. 무서워. 기생꽃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짰어요? 왜 꽃이에요, 본체가? 그거는 또 거슬러 가면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 많은 일이 있었군요. 모든 일이 다 중학생 때 발생됐나 보네. 아니 심심하잖아 중학생 때. 그지, 중학생 때 많이 심심하지. 네, 창작 욕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드라고라의 시초는 어딘가요? 아 그냥 캐릭터 만들었는데 거기 걔 옷에 그려진 꽃이었어요 원래는. 아 그러니까 이전에 노호 씨가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캐릭터가 입고 있던 옷에 그려져 있던 꽃이 이제 본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약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구만. 되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네. 재밌죠? 해나트 기다릴게요, 여러분. 노우 씨도 게임을 좋아해요? 자주 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게임이 유명하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우면 하는데 딱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혼자서 하는 취미는 없어? 혼자서는 그냥 유튜브 봐요. 딱 사장님 같은 동겜 스트리머 영상 같은 거 보고. 제 영상 많이 봐요? 보긴 봐요. 보긴 봐요? 한 달에 한 번 보나?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 그거보단 자주 봐? 네. 근데 여기는 직장이잖아. 그래서 좀 막 물리거나 그러지 않아? 직장이 돼서 이제 빈도가 준 건 사실이죠. 모든 영상을 다 본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옛날이고. 근데 옛날부터 이제 덜렁다크를 저도 많이 봐와가지고. 와 근데 덜렁다크가 진짜 대박 콘텐츠긴 한가 봐. 우리 직원들도 챙겨보는 콘텐츠잖아. 와 얼마나 재미있으면. 옛날에는 진짜 그림 그린다 했을 때 이제 유튜브에 갑자기 플레이 덜렁다크 올라왔다 바로 보러 가요. 언제는 사장님 방송 켰는데 유튜브 쪽으로 시작했을 때 바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쳤는데 사장님 그때 답을 해줬어. 안녕하세요. 와 그런 거를 기억을 해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그냥 한 명의 장작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플레임TV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뭐 옛날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영상 다 보고 있었는데 사실 아 너무 썸네일러 되고 싶다 100% 진심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보통은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막 아 나는 커서 썸네일러 돼야지 하는 사람도 어린 마음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현실을 아니까. 그렇구만. 그럼 그림 쪽으로 직장을 잡은 거는 여기 썸네일이 처음이에요? 썸네일러? 그렇죠. 저는 그림 쪽으로 사실 아 이걸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 같은 그런 엄청난 열정은 못 느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혼자 있을 때 취미로 계속 그림 그리시던데. 딱 취미선인 거죠. 내가 이거를 취미로만 그릴 때 제일 재밌고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럼 내가 노어 씨의 소중한 취미를 망친 건가? 망쳤으면은 아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 하고 제가 퇴사했겠죠. 지금 아직 해먹을만 한 거예요? 네. 아니 너무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저 진짜 편하게 다니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도 뭐라고 해요. 저도 노어 씨한테 되게 크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노어 씨가 왜 저렇게 느끼냐면 잘하니까. 난 잘하는 사람은 터치 안 하거든. 그냥 스스로 되게 잘해요. 뭐 모든 우리 풀동부 직원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진짜 능동적으로 다 잘하고 잘하니까 내가 터치를 안 하고 터치를 안 하니까 더 능률이 오르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사장님이라서 제가 일하기 편한가 봐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노호 씨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노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애를 울리고 그래요? 엄마 나 잘렸어. 근데 그림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덕질하다가? 아 근데 저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진짜 어릴 적에 그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기억이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유치원 때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에서 최우수상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서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너 유치원 때 이런 거 그려서 상 받은 적 있었다 하니까 뭐 어머가 되게 뿌듯해가지고. 아니 근데 본인은 되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런 사소한 기억으로 꿈이 결정되고 해요. 하긴 뭐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는 건 좀 있죠. 멋있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관철해왔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딱히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었어요. 아 근데 혹시 작업하다가 아 그림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런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요? 보통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작업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제가 원하는 허들이 좀 높아서일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거기까지 끌어올리려고 악바리를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노어 씨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작품인데 제가 보면 반응이 어떻던가요? 잘했네?
역시 노후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어 그럼 나 잘했구나 이러고 이제 뿌듯해하면서 넘어갑니까? 약간 개비스콘 그 짤. 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거 아 뭐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자리땡 나봉 해주시면 이제 아 내려가 그래서 아 유.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썸네일을 많이 그려왔잖아요.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썸네일이 있나요? 합방 쪽 썸네일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요새 마음에 드는 작업물 생각하면은 요즘 거는 이제 풀동구 프롬나이트. 아 프롬나이트 마트리아츠도 마음에 들고 어 매트리아크 수녀게임. 네 수녀게임 하고 솔직히 해외여행 월드컵도 좀 이쁘게 나와서 좋았어요. 월드컵 그 악녀랑 했던 그거 말하는 건가? 네네네 좀 기억에 남는 게 티고치. 티고치 아 그 그 초록색. 네 어. 제가 그 당시 티고치 썸네일을 그릴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작업에 폼을 많이 못 들였거든요. 명암을 제대로 못 넣거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먹혀가지고 지금 보면은 조회수가 110만 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림이 막 엄청 세밀하게 막 잘 그리지 않아도 이제 캐치감이 필요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난 진짜 노우씨 저 먹채라는 저 터치가 너무 매력적이야. 몸만 내가 훔치고 싶다. 일어났는데 내 손 없어. 뭐야. I am my mom. 자 우리 이런 토크쇼 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단골 질문이 있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오직 2D로만 존재해요. 우리 직원 중에 위험한 사람이 있었네 이거. 안전하죠. 방구 속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데. 결혼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아, 없어요. 아, 현실에서는 절대 그 이상형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은 너무 복잡해요. 아 그건 맞지. 플레임 사장한테 바라는 점 한 가지. 우리 사장님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40만 유튜브 가자. 맞다 40만 유튜브 가자. 6천명 남았습니다. 6천명 아휴 언제 찍냐 그거. 이 영상 올라가고 나면은 40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지 맞지. 그럼 좋겠다. 근데 이 영상이 2년 뒤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너무하다. 영상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한 6개월 뒤겠죠? 그것도 심하게 멀잖아. 토크는 슬슬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 멤버는 누구랑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 이 사람 슬슬 해야죠. 준씨 준씨 갑시다. 까다로운 사람이 걸렸구만. 준수할 때 준비하셔야겠구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어. 대답이 가능한 범주에서 질문을 준비하세요. 알겠어. 그래요. 이제 다음 멤버는 준씨로 확정을 하고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노우씨랑 찜찜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와. 자 이제 다들 안녕 안녕 해줘. 고생했어. 빠이빠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해주세요. 40만 가자!